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올해 논이 들어왔는데요. 보통 콤바인이 볏짚을 썰어 놓으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요. 그러면 쟁기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노타리 칠 때도 그렇고 뭐 크게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우리 탈곡하는 그런 콤바인이 훑어가지고 볏짚이 잘라져 있는데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쟁기질 하는 것도 그렇고 노타리 하는 것도 그렇고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25,000원에 사각으로 뱃집을 묶을 수 있는 작업기를 빌려왔습니다. 끈으로 꺼져가지고 뒤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묶는 이유는 고구마 밭에 깔기 위해서 작업기를 빌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빼놓은 것들은 또 다 실어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원형 뱃집은 장비로 찍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사각은 그게 안 됩니다. 사각은 또 일일이 쌓아서 또 이제 뭐 집게로 집어가든지 뭐 차에다 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죠. 브라더네 형 열심히 하네요. 아, 이렇게 뒤에를 치워주지 않으면, 아유 잠깐 농땡이 좀 필라고 앉았더니 안 보고 또 뭉개면 짜그라지고 하기 때문에 2인 1조가 농사에는 많이 편리합니다. 아우, 이거 실어나르려면 또 한 두세 시간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촌브라더네 고구마가 잘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아, 이런 볏짚 같은 경우는 천연 거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썰려져 있는 뱃집을 고구마 밭으로 가서 또 이걸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 고구마가 또 연작 피해 없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 포크레인이 해놓은 데는 가지 마! 포크레인이 해놓은 데는 가지 마라고! 사각볏짚을 모아주는 이유는 다 또 이거를 실어서 날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사각볏짚을 중간중간 모아주면 일단 싣고 나갈 때 좀 편리하죠.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겨울인데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아이고, 이것도 일이라고 땀나네. 여러분들, 이게 가벼울 것 같나요? 무거울 것 같나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요,
가볍지 가벼워 보이지만 더 무거운 게 이거거든요. 아, 가벼운 건 그나마 조금 가볍고 무거운 건 더 무겁고.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다가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유튜브와 함께 이 횟집을 이용해서 노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2m입니다. 100m. 2m는 좀 안 되죠. 여러분, 5개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미친 건 아니고요. 분들과 즐길 수 있는 게 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농사일들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힘든 일들이 재미가 있고 웃을 수 있고 더 많은 또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올해 시작한 유튜브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힘든 일들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찾으면 일이 더 즐겁고 시간도 잘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브라더의 형이 다 묶어가고 있습니다. 동촌 브라더 이제 볕집 묶고 정리하는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밭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각 볕집 묶는 걸로 25,000원에 빌려와서 했습니다. 농촌의 일상을 담는 농촌 브라더, 많이 믿어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동촌 브라더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